어떠셨어요? 공연 잘 즐기셨나요? 저희 분위기가 무겁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무겁지만 또 용광로 같은 분위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공연 잘 봤고요. 이어서 열띠게 높여준 텐션을 이어서 2부 토크를 진행 더 이어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로 나눌 그 의제는 교통신호체계 효율화 사업에 관한 의제입니다. 이 교통신호체계 효율화 사업 의제는 이제 동대문구의 몇몇 이제 지역이 아마 신호체계가 맞지 않아서 뭐 채증이 발생한다든가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든가의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동대문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의제로 제안해 준 것이라고 짐작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재남 선생님께 좀더 청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제안해준 내용 중에서 교통신호체계 효율화 사업이라고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 보면, 실제로 이게 지금 2022년도에 그 사업으로 제안을 받았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디테일하게 지역에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생활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협치해 제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새삼 놀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개선돼야 되고, 그다음에 삶의 질이 이런 거 적은 것에서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점을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교통신호체계 효율화 사업은 아마 누구든 다 거의 다 느끼고 있지 않을까. 요즘은 거의 차를 가지고 있어서 가다 보면, 아, 여긴 신호등을 예를 들면 뭐한 10m만 위로 올려줬으면 굉장히 차가 소통이 원활하게 잘될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아마 서울에서 유명한 데가 지금 내부 수남로 내려와서 그 신호가 짧아가지고 거기가 짧으니까 저 뒤로도 빼주면 수남로 내려오면서 굉장히 빠르게 차가 소통이 될 텐데 바로 내려다마다 신호가 있거나 뭐 이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쳐달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마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도 노선버스, 그다음에 지선버스들이 돌아다니면서 신호체계, 그리고 그 금강목 신호들이 좀 앞으로 가 있거나 뒤로 가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찾아서, 그리고 그것들을 주민들이 좀 지역에서 그런 게 어디 있는지, 그래서 그걸 효율적으로 찾아서 그다음에 개선 방안까지를 주민들이 좀 찾아보자, 그런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이것들을 또 보면 어떤 협치 의제 중에서 우리가 실행하면 꽤 이게 효율성이나 그다음에 모범사로 선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기대처럼 이 교통신호체계 효율화 사업 같은 경우는 탁상 행정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용자들이 직접 도로를 다녀보고 운전을 해보고 걸어봐야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민간 협치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 의제가 아닐까 이런 짐작을 좀 하는데요. 송기종 선생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건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 교통신호체계 효율화 사업은 지금 저희 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저희 마을자치과뿐만 아니라, 저기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일정 부분 제안을 해 주셨고, 또 지금 안전분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주시는 협의 주체인 그 동등경찰서에서 지금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년에 이렇게 사업 의제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이 각각의 즉 민과간이 정말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민들과 그 다음에 행정을 담당하는 구, 또 경찰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함께 문제점을 있는 지역을 파악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이 주먹구구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예산이 또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기종 선생님께서 신경 쓰겠다 이런 걸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빨리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안전에 관한 의제였다고 하면요. 네 번째에 올라온 의제는 맘시터라고 하는 의제예요. 이게
잠깐 맘 시터 이런 거죠. 우리가 베이비시터 이런 것처럼 아이들을 돌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동대문구가 신경 써야 된다. 함께 민관이 협치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다.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요. 육아 부분에 관한 의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마을에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좀 이 의제를 바라보시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동대문구가 사실 굉장히 젊어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 신혼부부들과 젊은 부부들이 많이 이제 마을에서 정착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엄마가 혼자 육아를 하는 그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마련해야 되는데 그중에 아예 아이가 교육기관이나 위탁기관에 보내지거나 아니면 상시로 이렇게 그 맘시터랑 이렇게 바우처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건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동대문구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그런 그 조직 제도 밖에 사각지대에 사실 정말 갑자기 너무 아프다던가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간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래서 늘상 상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잘 커뮤니티가 연결되어서 그런 커뮤니티가 마련되기를 원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육아할 때 그 교육기관에 아예 보내서 시간을 정해서 활동할 때야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이 동대문구의 젊은 엄마들이 많아지고 그 엄마들의 아주 그 제도권 밖에서의 그런 사사로운 그런 마음을 다 읽어주는 그런 협치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에 이 의견도 굉장히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의 명언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동대문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의제로 설정하는 부분들은 어떤 시대적 당위성이나 명분이나 또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 타당한데 저는 그냥 이 의제를 제안한 제목이 이제 잠깐 맘 시터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제 봐주는 거죠. 기존의 육아 돌봄 체계가 있고.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키움센터도 있고 또 뭐 돌봄 바우처 같은 것들도 있고 제도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하게 이 지금 홍 선생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부합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의제가 주민 제안 의제가 의미가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싶은데요. 송기정 선생님 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럼 그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잠깐 돌봄이라는 거 지금 사실 바우처들 그 저기 서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의 제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우리가 협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협의 주체들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협의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동대문 대표적으로 이렇게 맘 카페예요. 네, 네, 그렇죠. 예, 또 거기에는 이제 육아 공동체도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네트워크 구축 쪽에 측면에서 그 기존 네트워크를 좀 활용해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협의체 안으로 좀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보는 거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 계획도 그걸 좀 그 부분을 넣어서 좀 해보았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게 덧붙이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산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들이 지금의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곳들을 많이 만들어 놓아야 빨리 쉽게 거기다 아이를 예를 들면 뭐 3시간 좀 부탁하고 그리고 내가 분리를 보러 나가거나 4시간 뭐 아니면 2시간 이렇게 해서 지금에 많이 깔아주는 것, 그 시스템을 많이 깔아주는 것.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은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그 아이들을 맡기는데 이를테면 그건 자치단체의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치단체가 예산을 그거를 그 맡기는데 그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삶이 행복해지고 그다음에 안전한 삶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돈은 크게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은 그런 데다가 이렇게 시스템을 깔아주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뭐 한 시간 맡기는데 바우처를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국공립 어린이집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그 예산을 미리 책정해서
집행부에서 그걸 해서 그 후에 2022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해보는 거. 그렇다면 꼭 뭐시기 이렇게 생활정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어서 가까이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사고의 전환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좋은 시스템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자치구, 네네네.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도나 어떤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세요. 저는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또 하나로 이제 좀 이런 맘시터나 아니면 아이들 돌봄 육아와 같은 어떤 이런 의제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도 잠깐 다른 의제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동대문구가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 바뀌면서 좀 젊은 세대들의 유입들이 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로 유아나 어린이들을 데리고 있는 이제 가정들이 이제 많이 생기면서 이제 더 급격한 그런 욕구들이 있고 의견도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이제 구에서나 저희 협치를 하는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측면은, 이게 시스템만으로는 한정적이고 이게 한계성이 있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여러모로 많은 것들을 해소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더불어 같이 병행해서 좀 육성해야 되는 것은 구 자체에서 이런 젊은 가정들이나 아니면 어머니들 또는 아버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구가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같이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분위기의 구인가를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공동체들이 이제 뭐 맘카페라든가 다른 어떤 카페들이 활성화돼서 운영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어떤 제도를 하려면 기존에 있는 카페들과 팀들을 같이 영위하거나 같이 연계하는 방안들을 고민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카페들이나 네트워크들이 없는 상태에서 생기게끔 하는데 얼마만큼 구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냐에 대한 측면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도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중요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다른 문과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더불어 그런 문화나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는 네트워크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좀 병행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주제는 뭐 육아 경험이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아이들의 미래를 키우는 부분이니까 많이 관심 있는 것 같고, 제가 흘낏 봤더니 홍 선생님께서도 눈빛이 반짝반짝 하셨어요. 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나눌 얘기가 좀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셨어요. 잘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 협치 공론장에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네. 좋아가지고 좀 마음이 네. 흐뭇한 게 그렇게 느껴지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조지단 그 국가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 뭐 우리 마을에서 그동안 그렇게 많은 맘카페들이 잘 성장할 때 구관 입장에서는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건 꼭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당신들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성장한 그런 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그렇게 이제 민관이 함께 그런 맘카페들이 더 많아지면 얼마나 더 좋은 세상이 열릴까라는 그런 기대와 함께 제 눈빛이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네. 실제로 지금 이제 공적인 돌봄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잘 갖출까의 문제와 자발적으로 공동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돌봄의 네트워크들을 만들면서 상호 호혜적으로 돌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양립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협치의 의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기존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의제 사업과 다른 점에 있어서 이게 민관 협치성을 좀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수기성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이 잠깐만 시터의 문제를 그렇게 민관 협치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혹은 수기성을 어떻게 동반해서 좀 더 나은 정책으로 고안할 수 있는지를 함께 도모한다면 지금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홍 선생님의 눈을 반짝반짝 했던 것들이 결과물로도 잘 안쳐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이것은 오늘 온라인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지 제가 생생하게 잘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렇긴 하지만 가장 근저에 있는 의제인 것 같아요. 앞에 의제들이 시민들이 좀 밀착한 생활 의제라고 하면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함께 얘기 나눠볼 지역활동가의 공익활동 지원책 마련에 대한 의제도 지금 얘기를 나눠볼 생각인데요. 이 부분은 뭘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는 광역별로 NPO 지원센터가 있고요. 또 권역별로도 NPO 지원센터가 있어서 동남권에 현재 만들어졌고 서남권, 동부권에도 지금 있죠. 그리고 서남권과 서부권에도 이 NPO 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이 공익활동가들을 어떻게 하면 지원하고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논의들이 활성화되고 있고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도 이제 그 사업들을 하는 네트워크 주체 중에 하나일 텐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의제의 내용에 대해서 조 선생님께 말씀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활동과 공익활동지원책 마련에 대한 의제는 그 최근에 어쨌든 공익성이나 공공성과 관련되어 있는 고민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다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좀 그 주민 자체별로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동대문구에서도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의제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민사회 측면에서나 아니면 개인, 주민 개인이 측면에서 공익활동이나 공공성 활동을 하는 것들이 개인 또는 시민단체에서나 시민사회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 지역에서 뭔가 하겠다고 하는 의지만 갖고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다수는 아닐지언정 지역에서 그렇게 뭔가 의지를 갖고 공익성과 공공성을 갖고도 활동을 해보자라고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들과 시민단체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잘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 의제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좀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활동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하는 측면에서 의제들이 이제 좀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을 요약하면 정책의 근거가 되는 공익활동을 지원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얘기와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 흔히 우리가 중간전 조직이라고 말하는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중랑구 같은 경우도 보면 NPO 지원센터가 구차원에 있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뭐 노원구 이런 데도 구차원에서의 공익활동 촉진 조례가 있는데요. 동대문구는 어떤 지금 분위기인지 제가 송기정 조정원께 여쭤볼게요. 제가 네. 괴롭히는 질문은 아니죠? 아니요. 이거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네네. 정말 크게 얘기해 볼 문제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전문관 역할을 하면서 마을 모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그게 바로 이 공익활동 지원조례입니다. 우선 공간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우리가 그 중간, 지원 조직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었는데, 그 공간이 만들기 참 힘들더라고요. 아직도 이제 논의 중이긴 하고, 근데 그 좀 슬픈 얘기로 엊그제 그, 은평구에서 이, 공익활동 지원조례가 부결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아주 큰 과제로 해서 한번 실현시켜 봤으면 싶은 생각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건 결국은 이제 근거조례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앞서야 되겠지만 그 전에 이제 그 이후에는 그 예산 지원이 아주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뭐 더 얘기한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건 큰 주제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더 많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체는 그 부위원님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 계획을 넣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유활동과 지원 뭐 센터나 이런 거 한 거 관련해서는 한 방안으로 뭐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이 제안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이 지금 그 활동가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어떤 센터를 지금 만들자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는 당장 그러면 뭐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는 NPO 지원센터를 동대문구에 유치해보자 그리고 그렇게 결의를 다져서 활동가들 전체 모으고 그다음에 뭐 우리 행정의 힘도 빌려서 동대문구에다가 NPO 지원센터를 한번 유치해보자 예를 들면 그렇게 해갖고 그 방법을 이렇게 동원해서 어떤 것들을 시행해보는 결의를 다져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겠죠. 저기 동부권은 그 NPO 센터가 지금 NPO 센터 설립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 한번 저희도 절차에 참여해보는 거죠. 지금 여기 창동에 있고요. 동북이라고 그러죠. 동북권. 동북권. 네. 근데 사실은 동북권이라고 그냥 북부지 동북이 아니에요. 그냥 어법 동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쪽 동북권역에 성동, 중랑, 광진, 동대문 이렇게 묶어서 동대문에 NPO 지원센터를 한번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요구를 서울시에 계속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의를 모아서 동대문구에 그걸 유치하는데 그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광진도 하고 있을 거고 중랑도 내가 가서 그 지원센터, 동북권 지원센터 할 때 거기 가봤는데 중랑도 자기네들 하겠다고 막 그렇게 대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의를 다져서 구가 갖고 선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노력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전에 이제 우리 그러니까 서울시 NPO 센터 전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걸 이 조례를 그러니까 지원책을 이 사업으로 미리 또 한번 크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공익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지원 정책이라든가 뭐 조례를 만드는 것들 뿐만이 아니라 이게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게 협치도 그렇지만 이제 민간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행정에서 바라보는 성과나 제도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익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건지 공익과 공공성에 대한 일단 개념 정리가 민간이 같이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사실 있다고 좀 보고요. 그리고 이 이제 공익활동가들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이제 이 활동가 지원 정책, 뭐 예산이 투여된다거나 아니면 뭐 정책을 만든다거나 이런 걸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행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행정의 언어로 보면 사실 성과라는 측면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개념으로 성과를 바라볼 것이냐. 만약에 기존의 행정에서 늘 해오던 방식의 이제 어떤 그 뭐 몇 명이,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의 개념으로만 사실 이걸 바라본다 그러면 사실 이거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한 명을 만들더라도 한 명의 그 사람을 지원하더라도 제대로 된 어떤 개념과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서 그 사람이 오랫도록 지속하게 어떤 이 활동을 하고 지역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중요한 거지. 만약에 이제 저희가 기존에 다른 어떤 사업들 물론 그걸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협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공익활동가를 양성하거나 어떤 걸 지원하는 정책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이 논의가 사실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지원이 된다 그래도 사라질 확률이 클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전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뭐 저희가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뭔가 이것이 좀 잘 안 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되고 뭔가 센터를 만들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 더불어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 협치와 같이 뭔가 이 개념을 좀 정립하고 어떤 것을 성과로 만들어 갈 거고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같이 논의되는 게 이 의제를 아마 내는 거 앞으로 지속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주제는 환기시켜드리면 2020년에 동대문구의 협치 의제잖아요. 그래서 그 의제가 선정, 2년. 그러니까 2022년. 네네. 그러니까 내년에 손 놓고 있다가 2020년, 22년에 사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인프라가 필요해라고 하는 것부터 뭐 공익이 무엇이냐 이런 논의들 차근차근 한다라고 하면 이 협치 의제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아주 좀 분명한 결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참고로 이제 선행한 그 다른 지역사회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차원의 조례나 정책들이 있잖아요. 올해 8월에 서울시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한 조례도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지역 내에서 이런 다양한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체계적인 기반을 쌓는 노력 부분에 다소간의 이렇게 위로가 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뭔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뒷배가 되는 정책들이 좀 존재한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주체분들이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다 모든 주제에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 이제 시간상 마지막 의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한 여섯 가지 정도를 다루게 될 것 같은데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의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민주시민 교육이 도대체 왜 필요하고 동대문구에서는 왜 민간협치 의제로 다루어야 되는지 이 부분도 그
그래도 제일 관련이 많은 청년 청소년 문과의 조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민주 시민 교육은 사실 시민 교육은 저희가 대학이나 아니면 어떤 시민 대학 차원에서 교육들이 이루어진 것들은 이미 예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부차원에서 이런 논의들이 좀 이루어지고 이런 의제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사실은 주민자치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들 선거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과 같이 연결져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청소년들, 예를 들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선거권이 주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의 의견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사실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올라가까지 본인이 배울 과목도 본인 스스로 혼자 선택해보지 않는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어떤 정해져 있는 틀 속에서 뭔가 본인들이 의사결정들을 하는 과정들을 좀 겪어왔는데 사실은 본인에게 어떠한 그런 막중한 어떤 권리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행사해야 될지 또 이들이 이제 이게 이 민주주의 시대에서 어떤 자기가 시민권을 행사하는 방안에서 이것이 맞는지 어떤 이런 측면들이 좀 고민이 된다고 좀 봐요. 그래서 이것을 또 주민자치 역량을 좀 강화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저희가 협치를 하려고 하면 아까 이제 민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민이 반드시 어떤 역량 강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민주시민교육들 특히 청소년과 관련된 있는 문제들이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시민교육과 관련된 의제를 좀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 동대문구에 소재한 대학에서 시민교육을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학생들이 왜 이런 교육을 청소년 때 우리한테 교육을 하지 않고 대학에 와서 하냐고 만약에 우리들이 이것들을 청소년 이제 시절부터 만약에 민주시민 교육을 배웠다면 우린 조금 더 나은 청년이 돼서 자신들의 사회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갖고 실제로 중고등학교의 민주시민 교육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캠페인들을 기획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의제의 필요성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공감대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을교육분과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셔야죠.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혁신교육 사업으로, 협치 사업은 아니지만 혁신교육 사업으로 민주시민,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을 이제 1년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했었던 방법은 사실 이 청소년들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 비민주적인 대우를 받았는지 민주적인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한 구분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냥 누구나 다 자기 말로 편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쓰고 내지는 말하고 그리고 서로 교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차트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잘 듣는 말. 남자니까 이렇게 해야 돼. 여자니까 이렇게 해야 돼부터 시작해서 한 다섯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시민들을 만나러 광장에 직접 나갔어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저는 이러한 경험이 있고 이러한 이 친구는 이러한 경험이 있었어요 라는 말을 우리가 교육해서 그들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표현했던 말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그들의 말로 시민들을 만나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런 장을 마련했었는데 아이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주입식으로 배우는 교육보다 자기 말로 자기 표현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것들을 경험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거권도 더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교육들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교육이 아니라 정말 협치해서 해야 되는 같이 하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제는 2022년이 아니라 21년 그 전에 지금 우리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도 꼭 기억해야 될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업이 민간 협치 사업으로 추진되어야지 그 의제가 의미가 있는 거는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당장 검토하고 실천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들을 한번 강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간단하게 네 분 분과장님들한테 오늘 협치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나누셨는데 간단하게 좀 정리 발언 듣고 제가 송기정 조정관님한테 2021년에 이제 당장 또 우리가 해야 될 협치 의제 사업을 설명 듣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러면 뭐 너무 좌편향인가요? 그러니까 줄을 서야 돼. 아, 네. 이쪽 자리가 안 될까요? 아니 제가 지목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먼저 왼쪽이라고. 어쨌든 뭐. 오늘 또 뭐 어떻게 보면 좀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 동대문 관련돼서 이런 협치 의견들을 온라인으로만으로도 이렇게 좀 만나서 좀 뵙고 얘기를 드리는 자리가 있던 건 참 좋은 것 같고요. 협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간이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면서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어떻게 보면 되게 딱딱한 용어일 수도 있고 좀 와닿지 않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동대문구 주민분들이 좀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의견도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앉아서 뭔가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의견을 내주신 것들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관심을 많이 가져줄수록 좋은 자치구와 좋은 정책들이나 좋은 어떤 시스템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쨌든 간접적으로 보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동대문구 협치와 관련돼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관심이 있어야지 많이 보일 테니까요. 네. 예, 저는 2022년도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2021년도 내년도의 의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대문구 협치는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협치 예산들을 소모성, 일회성, 남지 않는 예산으로 쓰는 걸로 규정하고 계속 그렇게 그 예산들이 쓰여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여기 있는 의제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이 제안한 의제들 보면 지속 가능한 정책들, 그리고 그게 소모적으로 없어진 게 아니라 생산적이고 좀 더 효율적인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주장하면서 이 정책들을 제안한 거 보면서 이제는 협치가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에게도 많이 의식화되어 있고 많이 침투되어 있어서 굉장히 발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물론 내년도 2021년도 사업 중에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어느 한 조직의 이익이나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아니고 공동의 어떤 것들이 제안되는 정책 제안으로 반영되는 것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제안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시민의 힘을 믿고 효능감을 경험하신 분의 발언이어서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김미수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협치라 하면은 딱딱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들어봤을 때도 저도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알게 되는데, 저도 밖에 나가서 협치에 대해서 아니 모르니라고 물어봤을 때는 다른 분들은 모른다는 분이 태반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아요. 뭐 많이 알려주고 또 좋은 의제가 많이 나오는 거 보면 관심이 그만큼 갖고 있다. 주민들이 그만큼 관심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의제가, 다양한 의제가 나올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오늘 의제를 보니까 실행할 수 있는 의제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너무 기뻤습니다. 네. 네. 마지막에 하니까 별로 안 좋은 게 앞에 분들이 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걸 다 느껴가지고 저는 이제 제일 먼저 느꼈던 게 그 주민들이랑 시민들 또 관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다 같은 마음이구나, 같은 걸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충만하고요. 저는 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작년에는 이 협치 한마당을 동대문구 강당에서 막 굉장히 성대하게 재미나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해나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좀 잘하고 있다. 그동안도 잘했지만 앞으로도 더 잘할 거다. 서로 이렇게 토닥토닥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굉장히 많은 기사님들, 뭐 카메라맨 선생님들 뭐 계시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진짜 너무 애쓰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한 가지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송기정 조정관님께 2021년에 협치 사업 의제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2022년도 의제를 조금 벼리는 이런 과정에도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지만요. 2021년은 당장 이제 직면한 사업이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 말씀 해 주세요. 2021년 지역사회 혁신계획 사업은요, 그 마을교육분과에서는 먼저 마을교육분과 분과별 사업 전에 그 기반조성 사업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협치 역량 강화 및 협치 제도 기반 구축 사업인데요, 여기는 지금 올해 그 미미엠의 컨소시엄에서 너무 잘 해주셨고 또 내년도에도 이렇게 미민협력 컨소시엄에서 좀 사업을 진행해 줄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내년 사업으로는
그 경제분과하고 복지분과 그 융합부재로서 함께 성장하는 거점 공간 발굴 및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지역주민이나 저소득층 그 사실 배달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배달하는 사업인데 이게 그 제조나 창업을 희망하는 그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거점 공간을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효율성의 실효성에 초점을 두고 그 지역 중심형 경제 공유 거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을교육분과에서는 마을환경 말군환경 쓰레기 없는 동대문구 만들기 이 사업인데 그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교육 또 축제 등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 그 이게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내년에 실행할 계획입니다. 자, 그다음으로 건강복지분과에서는 우리 동네 택배라고 해서 경로당 활성화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어르신들 맞춤형 사업, 일자리 사업으로 그 지역 거점 택배 사업으로 저기 일자리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활안전문과에서 미러 미리라는 그 도로 반석형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자, 그건 교통사고 위험 지역이라든가 사고가 잦은 지역에 이렇게 도로 반석을 설치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또 안전한 골목길, 안전한 보행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건강복지분과에서 추진할 사업인데요. 이건 아모르 파티. 즉, 그 아모르 파티가 그, 좋은 죽음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웰다잉 또 웰다잉을 위한 준비, 교육, 체험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 체험 공간하고 이렇게 또 공감되는 이슈들을 만들어서 그 저기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에 청년분과에서는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청소년 마을톡 사업 이게 이제 청소 온라인 상담소 사업이거든요. 이건 그 지금 현재 이렇게 코로나가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생각해서 지역의 심리 상담 센터를 설립하고 거기에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점 공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자, 두 번째는 청소년 시민의 조성 및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준비했는데요. 이건 그 청년이나 청소년 정책을 발굴하고 또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저기 참여형 공간을 좀 마련해 놓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7개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 협치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1년 동대문구 민간협치 사업을 기반 사업이랑 각 분과에서 제안되고 확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들 오늘 함께 하신 분들께서 더더욱 관심 갖고 참여해서 이 사업이 아주 좋은 결실을 맺어서 그 이후에도 정말 지속 가능한 민간협치의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협치를 전공하는 연구자 자격으로서 왔는데요. 와, 이렇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간협치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협치에 대해서 한뼘 더 저 스스로 인식이 또 잘한 것 같고 또 오늘 대화로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부 협치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나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모든 토론이 마쳐졌는데요. 2020 온라인 생방송 협치 토론 오늘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또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의견도 주시고 공감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오늘 협치에 관한 시간이요. 유용한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협치연마당은 전년도까지는 구청에서 대강당에서 아주 재미있고 유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소중한 정보 그리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함께 말씀 나눠주시고 또 동대문구 협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동대문구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 뒤쪽에 함께 해주신 박영선 교수님과 그리고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2020년 온라인으로 함께 했던 생방송 협치 공론장, 협치 톡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서프라이즈 공연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연장에 가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신 공간에서 음악과 그리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서울의 문, 동대문구가 준비한 공연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공연 보시면서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해 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곳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노란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